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기도 챙일범 제74회차 서일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중단 은권공의 보공양지는, 보회양지는, 반야심경의 일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21페이지 신중불공의 반야심경, 또한 불설 소재 길상 달하니 대원성 취지는 보궐 진원 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무가예고 무요공보원리 전도몽상구경일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멀리 잘못된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을 이루었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드가인육다이라 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의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여 하뇨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눈이라고 이지분야 바라밀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시무 상조 시무 등등조 능제 일체고 그러므로 알라 반야 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문이고 크게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없이 높은 주문이며 가장 보편타당한 주문을 능일체의 고통을 없애주는이라 진실불어 고설 받냐 바라 밀다주 즉설주왈하제 아이제 바이라 이제 바라 승하제 모이제 사바하 진실하여 헛되지 않음으로 바냐 바라 밀다이 주문술하나니 주문은 이와 같아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모든 중생들의 재액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 소재 길상달아 나무삼만다 못다 남아바라지 아이다사사다 남다냐카옴카카 카예카예 훔훔마바라하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짓다짓다지리 지리빠다빠다 선지가시리사바하 게으름을 없애고 널리 깨우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목표 향해 정진하겠나이다. 반드시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진리를 따르고 따라 성취하고 성취하겠나이다.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 죄선을 다하여 사바세계 차안을 벗어나고 벗어나 이기고 이겨 반드시 전덕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에 커다란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대원성취지
오험만모카 살바다라사다야시베홈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하는 보궐 지낸 후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번뇌 없는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사바 천일기도 제7 4회차 설교하겠습니다.